존경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이철우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머리가 하얀데 대통령 만들려고 염색 5년 전에 한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24시간 자니까 몸무게 4kg 줬더라고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원하죠? 홍카콜라가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론조사 해와 나왔는데 제가 입이 건질건질 해가지고 이걸 보고 드리면은 선거법 위반해서 못 하겠는데, 철수는 이제 철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도 보통 이기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이겼어. 철수는 아장아장 걸어나갈 거예요. 알았지요? 철수는 초등학교 인기 좋대요. 초등학생들한테. 문재인이 오락가락하죠? 뭐, 자기가 정책 내놓고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고, 또 거짓말하고, 홍준표 후보가 내가 왜 주석이냐 하길래 니는 친북 좌파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요. 네. 그런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요. 홍준표가 하면은 뭐든지 믿을 수 있다. 왜? 거짓말 안 하니까. 시원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사람. 미국의 트럼프와 홍 트럼프 형제 같지요. 네. 사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해결할 수 있다. 칼빈소에서 해결한다겠죠.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 걱정하지 마세요. 서민들 특히 걱정하지 마세요. 담배 피우는 분들 걱정 없죠? 네. 자동차 작은 거 타고 다닌 분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앞으로 영세 상인 어려운 분들은 홍준표한테 오십시오, 여러분. 네. 제가 홍준표와 함께 사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이 어제 아들 장가 보냈는데 아버지도 안 가고, 아버지 안 갔는 거 알죠? 예. 아버지도 안 갔는데 엄마마저 그때 다른 행사가 있어서 미장원에 가 있는데 제가 오락했어요. 오락하니까 이거 머리 삐는 뽑아야 된대 하고 미장원에 있는 거를 빨리 계시는 분을 빨리 오시라 해서 결혼식 부랴부랴 아들 결혼식 보고 그 아들은 잠깐 어디 갔고 큰아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선을 모이겠습니다. 좋습니까,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